독특해가지고 네. 네. 아마추어 스윙 폼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. 그 스윙 할 때 네. 코킹을 안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. 네. 코킹이라고 하면서 여기 손목을 좀 꺾어주는 거예요. An interesting swing here by NB Park, especially the backswing. 왜 안 긁는 거예요? 근데 저는 선천적으로 좀 손목 유연성이 떨어져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팔굽혀펴기를 할 때도 너무 아프더라고요, 손목이. 이게 손목에 힘이 많이 가면. 그래서 네네. 팔굽혀펴기도 어릴 때도 주먹 쥐고 많이 했고. 네네. 그래서 병원 가서 알아보니까 여기에 뭐가 하나가 되게 뭐 짧다고 그랬나, 뼈가 하여튼. 네, 그래갖고 이게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근데 전 제 스윙 폼이 독특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. 저는 되게 평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되게 특이하다고, 아마추어 스윙 같다고 다들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. 100% 공감. 저도 네. 제 얼굴이 한 번도 특이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그렇더라고요. 그거랑은 다른 것 같은데. 다르죠. 굉장히 다르죠. 그러니까 그 백스윙이 제가 가면 네. 코킹이 안 될 그렇죠. 뿐이지 사실 뭐 어깨 턴이나 아니면 손의 위치나 이런 게 다 정상적인데 네. 이게 아무래도 네. 이게 안 꺾이다 보니까 네. 짧아 보이고 제 리듬이 좀 슬로우 하다 보니까 Beautiful slow rhythm. Interesting swing here. You know, she's strong down at impact and turning around. She's got such a slow, deliberate backswing. 무슨 드라이브도 좋고 아이언도 다 좋습니다만 또 이 어프로치 갖다 네. 붙이는 거. 네. 그래서 어프로치를 한번 저희가 안 될 것 같은데요. 네?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. 최경주 선수가 한번 나왔어요. 나왔는데 보다도 간격을 좀 좁혔어요. 네. 왜냐하면 네. 뭐 최경주 선수가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메이즈라. 메이즈도 세 번을 연속했잖아요. 네네. 네. 그래서 제가 간격을 조금 좁혔어요. 네네. 이게 시 안 꺾어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그냥 여기서 네, 쳐도 필요 없으시랍니다. 네. 네, 그냥 제가 네. 몇 번에 맞추실 한 5번. 딱 가만히 보니까 정중앙이 편해가지고 확률이 높은 걸 선택하셨네요. 5번. 6번. 6번. 말씀하신 대로 되네요. 그러니까 사실은 6번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. 그렇죠. 네. 네, 5번. 그러면 이번엔 3번 한번 해 볼게요. 3번 어려운데. 네. 5번 하시는데 다른 4번으로 하시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네. 4번이 너무 잘못. 네, 4, 5번 중에서. 야. 있잖아요. 왜 저 침묵의 암술자라 그러고 돌부자라 그랬잖아요. 네. 대회에서 성공하고도 이렇게 기쁜 표정지도 못 봤어요. 지금 방금 굉장히 기뻤어요. 네. 네. 세레모니까지 못 하겠어요. 네, 박인빈 선수가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. 또 비밀 경기 중에 하나가 컴퓨터 퍼팅. 그렇죠. 와우. 멘탈 경기가 돼가지고 네. 사실은 이 퍼팅도 짧은 것을 못 넣었을 때 오는 정신적인 압박감 같은 게 있잖아요. 네. 그거 어떻게 극복하세요? 근데 저는 제 최고 장점이 생각을 깊게 안 하는 게 최고 장점이에요. 퍼팅할 때요? 네. 별 생각이 없어요. 그냥 생각 없이 쳐요. 그냥. 그래서 친구들이
너무 무심하게 친다, 너무 대충 친다, 막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. 근데 저는 그냥 제